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은희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벌써 12월입니다. 그렇죠. 네, 어느덧 올해가 마지막 달인데요. 노동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을 달리고 있어요. 한 해 금방 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네. 한 해가 점점 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2배속으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올해 한 해는 너무 바쁜데 네. 기존에는 이렇게 바빠도 그냥 좀 힘들고 많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네. 올 한 해는 몸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나이가 드니까. 네. 네, 감기 걸리면 보통 하루 자면 다음날 바로 낫거든요. 3주 가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또 독감이랑 네. 코로나랑 다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네. 다들 연말 앞두고 막 약속 많은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취소하시고 네. 막 아프다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집에 오래 머물다가 바깥 활동 막 하기 시작하니까 좀 아프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건강하셨거든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네. 아플 일이 없었는데 네. 이게 되게 약간 멸균 상태에서 이제 병균을 막 받아들이니까 아팠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취준생분들도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또 은희쌤, 아무래도 은희쌤은 현장에서 MZ세대들을 가장 가까이 하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요새 좀 신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MZ에 대해서 네. 윗분들께서 좀 선입견이 많으세요. 요즘 이제 MZ에서 잘파로 넘어왔잖아요. 네. Z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라는 이 선입견이 요즘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뭐 네. 우리 어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네. X세대 분들은 뭐 오렌지족이다 이래서 윗분들께서 네. 되게 또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 그리고 사실 저희 M세대 같은 경우도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이 제일 좀 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책도 그렇고 아예 소비 트렌드라던가 리테일 트렌드도 아예 잘파나 MZ에 맞춰서 따로 나오고 네. 요즘 애들은 좀 특이하다라는 인식이 조금 깔려 있다 보니까 아,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말눈광? 아, 저는 한동안 이거, 엄청 네. 유행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윗분들은 요즘 친구들이 다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맨날 다 에어팟 끼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능률이 오래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막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다가가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입들 입장에서는 너무 네. 나한테 과한 관심 그리고 뭔가 내가 어쨌거나 그렇잖아요. 나는 되게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데 네. 아, 요즘 애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참여도 안 하고 그렇게 일반화하면 정말 별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약간 좀 밑으로 그런 애가 되어 있어. 네, 시작하는 느낌? 이것 때문에 조금 사회생활을 서로들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 특성상. 네. 네, 은희쌤 말처럼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직장생활 중에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벼룩시장 구인구직 직장인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의 92.5%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직장인들이 경험한 편견으로는 학벌이 2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생님, 학벌이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뭘까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좀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네. 싶어요. 그 학벌에 대한 선입견은 사실 저희 때보다는 저희 윗세대 분들이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서울대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 들어왔어 우리 회사에?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근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열심히 나는 여기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스펙이 또 좋고 이러다 보면은 아, 얘는 뭔가 똑부러지니까 일을 네.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일머리랑 공무머리랑 완전 다르거든요. 네. 일머리는 센스와 눈치고 좀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면 네. 약간 공부머리는 사실 암기?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랑 너무 다른 거죠. 여기에서 벌어지는 게 이제 아 쟤는 되게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일 시켜보니까 일 진짜 더럽게 못하더라. 이렇게 오히려 더 소문이 나고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끌어내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던 이미지가 바닥을 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벌이 좀 좋은 분들이 네.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렇게 혼자서 뭔가 문제풀이를 하는 분들 습성상 네.
잘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러고 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걸 내가 어떻게 상사한테 물어보겠어 하고 혼자 하다가 실수하고 그럼 상사한테 깨지고 원래 신입 때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악순환 때문에 이제 오래 못 버티다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아 그럼 고스펙 애들은 일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선입견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일이랑 학벌이랑 되게 네. 다른데 이거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쌤 학벌이 좋으면 좀 서류 합격률이 좀 높지 않나요? 서류 합격률은 정말 높죠.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근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몇몇 그룹들, 물론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학벌을 지금도 정말 안 봐요. 근데 몇 가지 기업들 중에 특히 LG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학벌 잘 안 봤거든요. 그거보단 좀 성실함, 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인화사상, 정도 경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인성을 조금 많이 봤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네. 약간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세대는 그 학점도 굉장히 잘 줬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때는 뭐 공모전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계속 공부할 시간은 있으니까 토익은 다 고고익선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좀 무너지다 보니 네. 다시 학벌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서류에서는 요즘 학벌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슬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거는 딱 서류까지. 아. 네, 면접부터는 다르죠. 근데 네. 이제 서류에서는 학벌이 이번에 조금 2023년도에는 강세였다. 아, 신기하네요. 이 시대 흐름도 잘 타야 될 것 같았어요. 진짜요. 네. 이런 게 운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네. 취업 시장에도 운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학벌에 이어서 또 성별도 근소한 차이로 23.1%로 뒤를 따랐다고 하고요. 또 나이가 15.2%, 결혼 여부가 10.1%, 업무 능력이 9%, 외모가 7.6%, 출신 지역도 있습니다. 6.3% 나왔고요. 과거의 행동 사건이 3.4%, 건강 상태가 1.9%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저 근데 좀 재밌는 게 과거의 네. 행동 사건 이건 뭘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스타를 봤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네. 행동 이거 소문 아닐까요? 아, 소문, 소문. 그렇죠. 네. 누구랑 누구랑 사귀었다더라. 네. 아, 이거는 사실 너무 흥미진진하죠. 너무 흥미진진하고 요즘에는 그리고 막 블라인드가 네.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 체크도 블라인드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공사 여담인데 네. 뭐 A 항공사에서 이제 B 항공사로 어떤 분이 그러니까 넘어가셨는데 네. 이분이 약간 블랙이었던 거예요. 아. 약간 악명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소문이 다 나니까 네. B 항공사에서 A 항공사 직원들한테 네. 이 사람 어떻냐 레퍼런스 체크를 블라인드에 올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과거의 행동 사건 이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인스타나 SNS에 네. 다 남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올릴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올리는 깊게 거예요. 하고 네. 고민 좀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네. 물어보고 네. 그러고 올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봤을 때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중 네. 하나가 MBTI인데 아. 근데 MBTI 너무 깊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왜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네. 저희는 이제 MBTI 다 졸업했고 그냥 이제 알아요. 네. 그냥 대충 E와 I 이런 걸 아는데 이제 뒤늦게 항상 어른들은 뒤늦게 이제 받아들이시잖아요. 네. 한 발 늦죠. 한 발 늦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아.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MBTI를 봤는데 나는 네. 뭐 ENTP더라. 너는 어떤 거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제 막 너무 몰입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너는 E니까 네. 이런 거 못하지. 넌 I니까 이런 거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장님들에게 뒤늦게 MBTI 바람이 불면서 이런 선입견으로 네. 되게 힘들어한다는 네. 그래서 검사 안 해봤다고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게 제일 현명한 답인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는 저는 잘 모른다. 네. MBTI.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외모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외모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많을까요? 아 근데 외모는 사실 선입견이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네. 사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외모긴 하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호감, 인상. 비호감인 네. 것 같아요. 연지 씨는 근데 인상 볼 때 뭘 네. 제일 먼저 보세요? 저는 선한 눈인지 눈? 악한 눈인지 약간 사배관 이런 거? 사배관? 약간 눈빛이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네. 눈빛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진짜 일하는 공간이니까 맞아요. 그것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태도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선입견 중에서. 네. 특히 어른들은. 인사를 하냐 안 하냐. 미소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네. 그리고 싹싹하게 뭔가 다가가느냐 안 다가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커지는데 첫인상으로 정말 혜택을 보는 분들도 정말 많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네.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좀 못생겨서 날 싫어하나?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태도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옷도 좀 큰 것 같아요. 아, 근데 깔끔하게 보면, 입고 네. 네, 깔끔하고 좀 단정하게 입는 걸 좀 선호하는데 네. 이제 너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분들은 내 개성 내가 드러내는데 왜 나에게 선입견을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사는 아무래도 꼰대 같긴 한데요. 네.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개성을 드러내는 건 사적인 모임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 네. 안 좋게 선입견을 갖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왜 튀지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난돌이 정맞죠. 네. 조용히 이렇게 배경처럼 사는 네.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쌤, 또 그 평균은 입사 6개월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8.1%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별에 따라 따라서 경험한 편견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 직장인의 경우 학벌에 따른 편견을 느꼈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고요. 여성 직장인인 경우 성별에 따른 편견이 29.7%로 남녀가 다른 편견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 직장인은 나이, 업무 능력, 출신 지역 등에서 또 여성은 학벌, 나이, 결혼 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편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성별에 따라 이렇게 편견을 느낀 그 항목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쌤? 근데 사실 요즘 이게 또 약간 남녀 갈등, 남녀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그냥 저는 결혼 정보 회사를 예로 들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코엑스에 강의가 있어서 코엑스를 갔는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판넬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네.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인데 네. 무슨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를 한다. 여기 오면 음식과 술이 무료다. 네. 써달라. 근데 음식과 술이 무료? 하면서 일단 봤어요. 네. 봤는데 이름, 나이, 학력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한테는. 오. 남자분들한테는 직장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편견이 아닐까. 그래서 나이와 학력 이거는 사실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똑같이 벌어지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서는 이게 바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 유무 이런 것들도 편견을 떠나서 네. 이제 아이가 있으면 업무에 좀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 역할 구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성별 갈등이 아무런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평범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분들이 이제 밥값 같은 것도 네. 덫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편견으로요.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이 68.5%나 됐고요.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 25.1%가 불합리한 인사평가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힘든 업무 몰아주기가 16.7%, 성과 깎아내리기가 15.1%, 주요 프로젝트 등에서 제외가 11.8%, 모욕적 표현이나 폭언이 11.3%, 가십이나 소문이 10.6%, 따돌림이 10.5% 등으로 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네. 편견으로 인해서 이게 인사평가로 이어지는 건 속상하긴 하지만 당연한 게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가 없는 것 사람이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렇죠. 네. 이건 평가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저는 인사평가도 평가인데 힘든 업무 몰아주기, 깎아내리기, 네. 특히 안 좋게 소문내는 거. 전 이게 제일 나쁜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인사평가는 네. 물론 안 좋지만 그때 좀 이렇게 이번에 망했다 하고 다음번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네. 텐데 아까도 과거의 사건, 사고 이런 게 되게 소문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누구 씨는 되게 일을 잘 못한다. 되게 태만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내가 다른 팀으로 옮겨진다거나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특히 소문
끝내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초반에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중간만 하지 말고 중간만. 근데 이 부분을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아 그러면 평생 저는 숨도 못 쉬고 사나요? 그러는데 네. 신입 때만. 아, 숨 때만. 네, 아까도 보면 불이익을 받고 편견이 생기는 걸 가장 크게 경험했던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인상을 만드는 그 기간만 조금 눈치껏 조심할 네. 사람 조심하고 아, 저 사람은 되게 입이 무겁지 않겠구나, 입이 가볍겠구나 하면 말하지 않고 네, 항상 웃고 거. 다니고 그렇죠. 네. 인사 잘하고 네. 그것만 6개월만 잘 넘기시면 좋은데 요즘은 네. 그 6개월을 못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요새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참았다가 39.9%로 가장 많았고요. 또 업무 성과 태도로 보여줬다가 30.1%,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가 11.8%,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했다가 9.4%, 관련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었다가 8.7%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쌤? 저는 묵묵히 참았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네.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발끈하라는 게 아니라 네. 묵묵히 참기만 하면 이제 특히 이제 뭐 소문내기를 좋아한다거나 괴롭히는 네. 사람들은 계속 아 얘는 너무 가만히 있네 하면서 더 괴롭히는 분들도 나쁜 분들 중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묵묵히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내 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오해를 풀 수 있게끔 아 혹시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잘 좀 해보고 싶은데 저를 별로 제가 말 일을 하는 것도 좀 시원찮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어떻게 노하우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네. 좀 이렇게 해맑게 예, 네. 다가가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금방 화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을 거 참으면서 좀 이성적으로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제일 빨리 이 네. 편견을 없애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쌤 좀 이런 편견을 없애는 노력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노하우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했었어요. 네. 아, 막 예를 들어 선배님 저랑 일하기 되게 힘드시죠. 네. 제가 좀 눈치도 없고 네. 손도 느리고 그래서 되게 힘드시죠.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좋든 싫든 저랑 계속 같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고칠 점 좀 얘기를 해달라고 네. 하면 먼저 다가가셨군요. 네. 생각보다 100 열이면 열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신입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빨리 저는 풀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묵묵히 네.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고 상처만 받고 막 더 혼자가 되고 이랬던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는 먼저 다가가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쌤 업무 성과 태도로 보여줬다가 30.1%나 됐는데요. 멋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칼을 갈면서 네. 두고 봐. 내가 다 내가 성과로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돼도 네. 또 태도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성과 보여줬지? 이제 나 건드리지 마. 이런다고 해서 안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 빌런들은. 맞아요. 그래서 성과로도 보여주고 조금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처세가 그래도 같이 네.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신입 MZ세대들의 힘든 고단함을 들어봤는데요. 6개월만 잘 버티면 되자라는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고민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